방풍이 지금 예. 제철이거든요. 아. 제철인데 방풍이 참 좋아요, 이게. 별 손볼 것도 없고 장사들이 잘 해놨네. 이런 거는 이파리만 사용하고 요즘 흔하니까. 뭐 색깔 뭐예요? 이 좀 뻑뻑하거든. 근데 이것도 같이 이런 종류를 같이 몰캉하게 데쳐서 쌈싸 먹으면 맛있어요. 근데 이거 많고 요즘은 흔하니까 이런 거 잎만 잘라내고 근데 수는 이런 거는 잎만 잘라내고 이건 버리고 안에 네. 방풍은 일단 씻어가지고 예 네. 가볍게 이때 소금을 조금 넣어야 풀이 나온다. 방풍은 조금 부드럽게 데쳐야 돼요. 시금치는 조금 데쳐도 되는데 이건 좀 뻑세거든. 그 시금치보다 더 오래? 네, 시금치보다 좀 더 오래 있어요. 멸치 간장. 됐어, 참기름. 이제 저게 익혀난 거 이 방풍에 넣고 무치면 나물 무치는 거는 나물은 같이 무쳐서나 같이 해야 돼요. 볶는 거는 볶는 대로 하고. 방풍나물. 예, 방풍나물. 완성이 되면 얘도 깨로 또 위에 뿌리고 쪽파 곱게 썰은 거.